4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와우 소프트하고 중앙선관위 관계는 제가 이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요런 것들은 일련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한국산 그 투개표기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쓰인 곳들을 추적해 나가서 보니까 요 밑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콩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유혈 폭통이 일어나서 이거 대선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EU에서 한국산 이 선거 시스템을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 딱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마자가 있고요. 출마자 밑에 QR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콩고 대선에 사용된 전자투개표에도 QR코드가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P, 이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AWEP이 미루 시스템즈가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이 콩고에다가 전량 공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죠. 이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근데 이 공급가액이 1,7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어디 보니까 이거보다 돈을 더 줬어요. 그 뇌물이 뇌물 뇌물이 들어간 걸로 봅니다. 한 120억 정도. 근데 저기 공박사님, 콩고가 이 GNP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우리 한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128분의 1인가 그렇습니다. 128분의 1이구나. 말라위보다 조금 높네요. 아, 예, 조금 그래서 낮네. 그러니까 이 공급가액 1,700억 이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지금 2017년 대선 관리 비용이 1,800억 원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콩고는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IMF에 자금 지원 요청했었어요.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 상환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디폴트 위기에 있는 나라가 1,7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지불을 했을까? 그럼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이 나라의 1년 예산이 26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뭐한 3,8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45%, 1년 예산의 45% 정도를 선거 선거 투개표기를 해서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한국에서 나랏 돈이 나갔겠네. 그러니까 한국의 나랏 돈이 나간 것이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1대1로를 통한 자금 지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자금 불가능하겠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거액이 또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 뭐 1대1로 자금이 가해지는 그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대1로를 왜 거론하냐면 이 콩고가 외채가 많은데 콩고가 지고 있는 국가 채무의 3분의 1이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하고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유력한 그런 그 주장이네요. 그 결국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왜 그럼 당신이 밝히지 않냐? 아, 그 수사는 검찰 보고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 세금 내는 거지. 우리가 검찰도 아닌데 어떻게 수사까지 하냐? 이렇게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는 가운데 당신들이 수사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고. 수사권 내한테 주면 내가 하지. 그렇죠. 여기 이게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자투개표 여기 중앙선관위 제안으로 설립된
A웨브의 민주 콩고 대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 요 2013년도에 1대1로가 이제 처음으로 막 기획되고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 전자기 표기니 이런 것도 그다음 A웨브 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하고 한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의심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넓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상당히 그 새로운 주장이네요. 이런 주장은. 이런 주장은 콩고에 이렇게 한중합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뭐 제시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콩고에 최근에 그 북한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불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콩고를 통해서 남북한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하고도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 DR 콩고지 않습니까? DR이 이제 민주 공화국인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인데 이 지금 남한의 좌파 정부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좌파 정 북한 그 주사파 정권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정권하고 이게 다 콩고를 중심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매개로 이 투개표 시스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1700억입니까? 예. 이제 콩고가 전자투기포기를 도입한 1700억이고, 콩고 예산이 한 3,800억 원 정도. 3800억인데, 3800억은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1700억을 전자투기포기를 도입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그 요거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콩고하고 이라크잖아요. 근데 콩고의 그 공급가액이 1,700억 원이고 이라크 총선에 납품한 것이 1,500억입니다. 이것도 이게 한국이 대선 관리비 비용이 1,800억 원. 예, 콩고가 1,700억, 1,700억, 이라크 총선에 납품한 게 1,500억.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 다음에 이래 보시면 여기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라크 총선하고 콩고 대선이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음에죠. 그걸 앞두고서 갑자기 QR코드 이 전자 투개표기를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원한 게이 미르 시스템즈예요. 이 미르 시스템즈는 전자 개표기로 해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회사인데 거기에 밑에 보면 출원한 것이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 특허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미르 시스템즈가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요 QR 코드 요것이 들어가 있는 요거 한 것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것이 5월 달에 이라크 총선이 있었고 12월 달에 원래 콩고 대선이 예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특허까지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독립적인 식별 코드가 있거든요, 요게. 요게 QR코드겠죠, 당연히. 그럼 뒤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및 개표 장치, 분명히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도면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잘안 드러나 있는데, 제가 불어를 잘 모르지만, 여기 콩고는 불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콩고에 맞도록 지금 특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콩고는 사실 1,700억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나라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콩고에서 이제 대선이 이게 밝혀지면서 일정이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QR코드를 쓰고 있는 요 미르 시스템 특허가 출원됐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면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부분을 누가 알게 하겠습니까? 첩보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송곳처럼 튀어나온 음모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서, 네. 예,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은 분명히 서로 막으려고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야 밝혀질 수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질러진 순간 이거는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 불법이다, 보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처벌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불법인 거를 명확하게 알면서 왜 QR코드를 고집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미르 시스템즈가 전 세계에 이제 한국산 문제가 되고 있는 투개표 시스템을 수출한 주요 회사거든요. 예. 이거는 국정감사에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달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예산이 3,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콩고에서 1,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국산 투개표기를 사갔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국에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어디선가 돈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콩고가 지고 있는 국가 채무에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어쩌면은 중국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요 밑에 요 부분. 전자투개표 시스템 수출하려면 이걸 실행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필리핀에서 요거를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면 전자개표기를 수입하겠다. 이거를 공개 입찰을 했는데 뭘 증거로 제시해야 됐느냐면 2천만 명이 대상으로 투표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증거가. 그러면은 QR코드를 주된 걸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QR코드 쓴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QR코드를 쓴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 콩고의 구입 예산은 너무나 거액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돈이 지불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네. 뭔가 그 공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른 나라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중국 1대1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한 20조쯤 되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이제 그게 아프리카의 중심, 1대1로의 중심 국가가 콩고하고 케냐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펼쳐나가지 않았겠는가? 이건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예. 자, 그럼 또 다음 한번 이야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시죠. QR코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다음에 이제 예. 전자개표기거든요. 근데 이게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가 아니, 많았죠. 이게 와, 왜 이렇게 말 많은 전자개표기를 쓰냐? 이게 이제 문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아, 문제가 되면은 공무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무원은 말썽 생기는 걸 어떻게든 피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말썽 많은 이거를 왜 쓸까? 그러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데, 이 개표기가 도입될 당시의 선거 과장이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딱 그게 선거 과장, 그 예. 당시의 선거 그 과장. 당시의 선거 과장이고요. 예. 그 조혜주 상임위원 바로 앞에 상임위원이 문상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조사과장. 그 다음에 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AWEB, 즉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지도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치권 어떻느냐? 그대 대통령은 노무현.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저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죠. 예. 요거는 이제 요 도입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2002년도. 예. 그래서 그게 여기 저기 2003년도 11월 4일 날 이게 보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선정 비리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 구속됐다.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잘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요 사람 여기 이제 이남균 있고 여기 뒤에 이제 표가 뒤에 또 있는데 요게 특채가 된 사람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됐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선관위에서 자꾸 이거 정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다 하는데 여긴 도입 초기부터 분명히 전자개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요거하고 먼저 보면 여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 장치로 특허 출원했습니다. 요게 2005년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원은 2005년 3월 1일인데 요게 그 앞에 물론 돼 있었겠죠. 이 당시에 출원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이고 발명자가 조금 아까 말한 김용희입니다. 그리고 이성용이 성역선거과장이고요. 요 사람이 조달청에 요거 출원하기 앞서서 문상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조혜주 앞에 앞에 상임위원 했던 그 예. 사람이 그 당시에 선거과장을 하면서 선거관리 개표기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전자개표기죠. 전자개표기를 조달청에다가 정부 물품으로 등록까지 합니다. 예. 이때의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예. 예, 그때 지금 그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흥미롭네. 더뭐그저 곁가지 얘긴데 요이 김용이라는 사람. 예.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정읍 사람입니다. 정읍 출생인데 정읍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 정읍은 신라 정읍이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편이 정읍 사람입니다. 아.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남편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초면인데. 예, 그런 게 어디 이렇게 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김용희 당시 이 사람이 선거 추진 단장을 했거든요. 요거 예. 당시에 발명자가 이성용 선거 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 이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상부라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 그 바로 옆에 장수 사람이에요. 아. 전북 인맥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던 시절인데 그 끈끈하겠네요. 그렇죠.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전북 인맥이 굉장했습니다. 그럼요.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때 이제 정동영 정동영 씨. 예, 이제 예. MBC 나와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을 다 하면서 MBC를 운영하는 그 문화방송 뭐그그 뭐라 방송협회인가? 그게 거의 전북 사람들로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북 인맥들